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찬양드리겠습니다.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
사방이 가로막혀
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.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.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.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따라가는 일이죠.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.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. 아멘.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.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.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. 감사하세요. 그리고 감사하세요.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. 주님의 사랑 너무 아름다워요.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.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.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.
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더 영광 받으시지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예배에서 소리내는 사람 앞에 나도록 하겠습니다.